네, 오늘 카메라 출동은 수학여행의 검은 거리를 캐봤습니다. 예나 지금이나 수학여행 가면은 한 방에 2, 30명씩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하고 반찬도 형편이 없습니다. 돈은 낼 만큼 다 냈는데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, 그 이유는 교사들과 업자들 간의 뒷거래였습니다. 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전 8시 서울역 광장.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로 붐빕니다. 기분 너무 좋고요. 너무 떨려요 지금. 어제 잠 하나도 못 잤어요. 목적지 경주에 도착한 학생들은 시내를 둘러본 뒤 여관으로 향합니다. 학생들은 바로 이곳 여관촌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. 하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는 여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. 학생들이 묵을 7.5평짜리 이 방은 10명이 정원. 하지만 두 배나 되는 20명이 잠을 자야 합니다. 이렇다 보니 잠자리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. 방이 원래 그만큼 자는 방이 아니에요. 근데 애들 막 저기 한다고 많이 껴서 재우는 거죠. 학생들을 무리하게 수용하다 보니 이불과 베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. 이게 없고요. 이불 부족해요, 좀. 네,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안 줘? 알아서 하세요. 음식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반찬은 어묵에 깍두기가 고작. 그러고도 식사비는 한 끼당 4,000원을 받습니다. 더 먹으라고 해놓는데 밥하고 국밖에 없고요. 카레 오늘 먹었거든요. 다 탄 거 주고요. 어저께 또 오늘 짜장 어저께 뭐였지? 카레. 아, 카레. 느끼해. 3박 4일 동안 한 사람이 9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내고도 학생들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것일까? 돈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우선 교사들에게 주는 촌지. 선생님들 부탁하면 이제 10만 원 정도. 가서 교환들은 한 50만 원 드려야 됩니다. 다수 하신 선생님들은 항상 좀 한 50만 원 드려야 가다가 저녁에 한 글자 부족해고. 선물과 접대도 당연히 따릅니다. 많은 건 아니라도 한 사람이 뭐 한 5만 원 걸 선물에 하나 사드리고 배도 사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. 또 여관 주인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학교에 찾아가 자기 여관에서 묵어달라며 선물까지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. 차리면은 재단에 뭐 담은 뭐 선물 하나라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. 모두 학생들이 낸 돈입니다. 학생이 600명일 경우 여관에 내는 돈은 3천여만 원. 이 가운데 약 4분의 1가량인 700여만 원이 교사들의 몫입니다. 야, 선생님 뭐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. 애들한테 조금 관심을 돌리자 맞든가. 뭐 선생님 일을 해서 하시는 거는 뭐 이제 제가 하겠지만은 그런 것을 받아받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. 선생님 중에. 일부 학교는 특정 상점에 학생들을 몰아주는 대가로 기념품까지 챙깁니다. 그 학교 선생님이 50명이다 그러면 그 기념품 센터에서 50명의 타월이나 여러 가지 선물을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해서 선생한테 주는 거예요. 학교 측은 절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과도한 대접을 받은 사실은 시인합니다. 우리가 뭐 밥 먹는 거를 너무 좀 뭐 이렇게 잘 대접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또 돈을 썼는지 몰라도 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야참까지 줍디다. 여행에서 돌아온 자녀가 불만을 털어놔도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입니다. 학교의 경비가 어떻게 소요됐는가 물으면은 아이한테 불이익이 될까봐 저부터라도 조용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관업자나 교사들은 다 알고 있는 이 같은 관행을 감독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만 모르고 있습니다. 요즘은 그냥 자녀 학교에서 자녀 수학여행을 둘러싼 여관과 학교 사이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좋은 추억이 돼야 할 학생들의 여행은 결국 짜증만 남았습니다. 수학여행 아니었어요. 돈 아까워요. 카메라 출동입니다.